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제가 2월달에 영상을 되게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1월달, 2월달에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영상 학원이 아침 9시 반까지 가서 이제 11시 반에 끝납니다. 그 학원을 다니느라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11시 반에 끝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제가 바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하러 사무실에 가서 저녁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12시 반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제 거 편집을 시작을 하죠. 근데 또 이제 아침 9시 반에 또 이렇게 학원을 가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되게 찍어둔 영상이 5개?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올릴 거는 도색 컨텐츠를 올릴라 했거든요. 근데 편집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찍어놓은 게 뭐 있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요청이 많았던 라이벌 제우스도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새로 나온 메가 시리즈 중에 하나를 또 제가 찍어놨고요. 그 다음 너프 전쟁도 두 개나 지금 찍혀있는 상태인데 이 학원을 9시 반에 등록한 게 정말 화근이었네요. 영상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서 학원을 등록을 한 건데 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가 업로드를 약간 못하는 이유이자 핑계를 살짝 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 하루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되게 재미삼아 제 진짜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얼른 전철을 타러 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하철역에 왔는데 이 시간에 타면 항상 지옥철입니다. 학원에서 뵐게요. 여러분, 그럼 강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학원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이동을 해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일하는 곳을 공개합니다. 짠! 네, 이곳이 바로 저의 일터입니다.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일도 하세요? 이러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아직 유튜브 수입으로 이렇게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너프 총 3개 정도 사면은 그 한 달 동안 올린 유튜브 수입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지도 못하고 제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프건도 사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희 사장님도 유튜버고, 그래서 사장님 덕분에 유튜브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즐겁게 일하러 와서 편집을 하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아직 되게 많이 미숙한 실력이지만 여기 와서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편집을 하면서 영상 퀄리티를 더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더 배우려고 학원을 등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정말 학원도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나요.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면 아침 9시 반에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출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저녁 12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 거를 편집을 시작을 하는데 새벽 3시 반에서 4시까지 편집을 합니다. 그러고 7시 반에서 8시쯤 일어나니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자네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정말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 또 좋기도 하고 되게 약간 애매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일하는 제 책상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앉으면 일단 더블 모니터입니다. 더블 모니터.
그래서 더블 모니터로 작업을 합니다. 가끔 저렇게 커피 한잔 하고요. 그리고 이 제가 맨날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손목이 안 좋은데 여자친구가 사줬습니다. 그러고 요것은 이제 이만한 공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모든 걸 다 필기를 이렇게 해오죠. 오늘은 가짜 불을 만드는 걸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배워온 거를 사무실에 빨리 출근을 해서 복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있죠. 주말에는 이제 너프전쟁이 항상 토요일마다 찍기 때문에 토요일날에는 이제 너프전쟁을 열심히 찍고 일요일날에는 편집을 열심히 또 하죠. 이게 이제 저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내일 스트롱함 도색 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일요일날에 너프 라이벌 제우스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2월달에 영상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 달은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영상의 퀄도 높이고 더 재밌는 요소를 넣고자 재정비를 하는 기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저의 코너의 하루 일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중고나라 사기 영상 언제 올리지?